제가 고개가 들어가면 상대방 굴립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목종이. 안녕하세요.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사범TV의 안주입니다. 자, 오늘은 노기 테크닉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. 바로 아나콘다 초크와 다스 초크입니다. 자, 각설을 하고 바로 배워보도록 하시죠. 자, 우선은 태클을 실패했을 때 이거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. 상대방이 태클이 딱 들어올 때 제가 스프롤로서 방어를 하죠. 태클! 이런 식으로 스프롤 해서 방어를 합니다. 그럼 이때 아나콘다 초크와 다스 초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손이 상대방 목 쪽으로, 그 다음에 하나는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두 손이 들어가 줍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지만 조금 디테일을 말하자면 이 겨드랑이 쪽에 있는 손이 손바닥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주셔야 이 팔꿈치를 이런 식으로 끌어오기가 편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팔꿈치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. 근데 손바닥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은 팔꿈치가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모으기가 편하죠. 그래서 이쪽 손이 이렇게, 그 다음에 이쪽 손을 위로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상대방의 팔꿈치를 바닥에서 긁어오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손 드립을 이렇게 잡아주고 긁어오듯이,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제가 고개가 들어가면 상대방 굴립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목 쪽에 있는 손이 구르면서 좀 더 깊게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미끄러지듯이 여기 있는 손이 쭉 들어갑니다. 그래서 상대방 목 뒤에서 쪼르듯이 리어 네이키드 초크하듯이 그립을 잡아주시고 상대방 하체 쪽으로 제가 걸어가면 풀리게 돼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도망갈 것 같거나 아니면 좀 더 상대방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저쪽에 있는 다리를 제가 이렇게 걸어서 잡아주시면 더 완벽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대방이 태클 들어오면 스프롤로 방어, 그 다음에 이쪽 손은 목 쪽, 이쪽 손은 겨드랑이 쪽, 겨드랑이 쪽 손이 손바닥 위로 올라오게 팔꿈치를 가져오고 눌러서 찌르고 상대방 쪽으로 걸어와 주시면 초크가 완성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다스 초크인데요. 다스 초크는 이제 아나콘다 초크와 팔 방향만 반대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콘다 초크가 목 쪽에 있는 손이 깊게 찔러서 하는 초크인 반면에 다스 초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겨드랑이 있는 쪽 손이 깊게, 여기 있는 손이 깊게 들어가서 하는 초크가 되겠죠. 근데 연속해서 많이 쓰여지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자, 상대방을 아나콘다 초크를 하기 위해서 굴렸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팔을 열어서 아나콘다 초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면은 이 손이 상대방 목 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더 깊게 찔러넣고 상대방 스프롤 하듯이 쭉 눌러주시면 다스 초크로 바뀌겠습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스프롤 방어하고 여기는 팔꿈치 가져오고 눌러서 하고 싶은데 열리면 이 손이 이쪽 깊게 아래로 바뀌고 자, 이상 오늘은 노기에서 초크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.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. 안녕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